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건 진짜 못된대? 몇 개? 저 진짜 밥 마저 못 먹을 뻔했네. 에? 맞지 맞지. 숨겨 죽겠다.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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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짱친 라디오 방송 중인데 괜찮아? 아니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짱치는 단가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의 후원을 내가 요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나름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한 건 뭐냐? 그래도 돈을 받았으니까요. 원기옥 펀딩 인정하십니까? 아 오케이 인정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일을 하는 거예요. 어 뭐야? 안녕 여러분. 지금 여러분들의 트리머에게 했던 것처럼 견자이한테 애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와벨리지 모두 했어요. 근데 8분 각에 나온 것 같진 않아서 제 전기만 끊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아 컨텐츠 중이라 그런가? 저 사연 읽는 중이라 못 받았는데 이제 막 다 읽었거든요. 아 네. 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. 좋습니다.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? 좋은 전화를 드리려고 했지요. 얼마죠? 짧은 컨텐츠 각을 살려주고자 한 거지. 무슨 돈인가요? 얼마죠? 돈이란 건 중요치 않아요. 10만원 업다운? 다운타운 베이비요. 10만원 채우고 와라. 그렇다고 하네요.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친구 생각해보니까 내가 친구의 애교 영상으로 유튜브 각을 뽑고 이런 것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. 아 그래서 나도 반성을 했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애교해주기 그런 거 아니겠지? 아 나 괜찮은데. 지금부터 혜원이의 애교를 듣고 유튜브 각으로 써도 좋아? 아! 야이 못 먹었죠? 나 너무 찌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? 나 진짜 애교 진짜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어떡하지? 어 혜원이 그랬구나. 우리 혜원이 새끼야. 혜원이 지금 와빌리젤이라고 통화 다 했다. 이러고? 응. 왜냐면 나는 조금 귀여워서. 왜 그래? 나 평소 대화처럼 하는 것 뿐인데. 혜원이 몇 짤? 혜원이 이제 백인 라비쩔 1. 어떡해? 31살인데 이렇게 귀여워. 미쳤나봐. 미친 것 같아. 진짜 어떡해. 진짜 살인적인 귀여움. 나 진짜 화면 속에 나한테 뽀뽀해주고 싶어. 한번 해주자. 너 진짜 귀여워. 아씨. 어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친구 유튜브 각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깨깨 하는 거다? 아 진짜로? 혜원아 진짜 진짜 짱하기 싫어. 진짜 미치겠다. 진짜 너무 하기 싫어 보인다 혜원아. 이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업보인가 봐. 혜원이 그러면 그 애교 대사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애교 대사 뭐 해줄까? 왜 지금 푸훅 웃었죠? 어 같아서. 뭐라고? 왜 너 나쁜 말 해? 진짜 못됐다. 미안해. 그치만 나도 참아보려고 아까부터 맞장구도 쳐봤는데. 너 내 유튜브에 그렇게 귀여운 사람으로 박제되고 나서 나한테는 귀여운 기회도 안 주는군요? 야. 호 랑이빨 대나무다리 카드뮴. 내가 이겼다. 너 진짜 입 다 뽑아서 틀리 받고 싶어? 헐 입 다 뽑으면 뭔가 입만 말랑말랑하겠다. 오늘 내 방송 주제는 31살 혜원이는 왜 귀여운가야. 씨X야! 친구야 내가 이렇게 애교를 부렸는데 어떻게 사연 라디오의 훈훈한 분위기가 조금 이어진 것 같아? 너 혹시 이거 유튜브 각으로 쓸 거면 내가 욕한 거 다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라. 알았어. 왜냐면은 자이는 귀여운 애니까. 매지컬 혜원짱 한번 해줘.
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알려줘 먼저. 알아서 해. 귀여워. 내가 원래 그거 잘 알고 하는 거야. 아 근데 알려줘야지 내가 할 줄 알지. 뒤질래? 아니? 나한테 물어본 거야? 안 뒤질 건데? 너 분명히 내가 내 애교 영상 써가지고 미안해서 해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? 맞죠 맞죠. 이 정도의 기본도 없는데 지금 귀여운 거라고 하는 거야 혜원아? 아니 나 아직 애교 안 시작 안 했는데? 아 시작 안 했다고. 기본이라니 난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해. 혜원아 진짜 너 외로워? 힘들어? 아니 하나도 아닌데. 혜안이 오늘 에너지 빠방 넘치고 정신도 바짝해. 너 바보야? 어 나 바보야. 정말 멍청이야. 어 씨, 살면서 제일 역겨운 새끼야. 뭐라고?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? 어 역겨운 걸로 최고야. 어 나 이제 잘래 졸려. 잘자 옆면에. 뭐라고? 매지컬 혜완이는 그렇게 나쁜 말 쓰면은 안 잘 거야. 꺼져. 여보세요? 정말 친구 챙기기가 정말 어렵네요. 님들 저 뭔가 마음이 아파요. 첫 번째로는 이게 내 친구라는 거랑 두 번째로는 나도 이걸 유튜브 각오로 쓸 거라는 거랑 8자에 넘는 애교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스스로에게 대견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저로서도 정말 쉽지 않은 미션이었어요. 의욕 넘치는 미션이 아니고요. 자이한테 사진 보내줘야겠다. 아 제가 이렇게 원래 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?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. 같이 봐요 우리. 아 진짜 귀여운 자이의 펀케이스? 여보세요? 아 선생님 아 폰케이스 진짜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유튜브 이제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? 지금 여기 홍보가 될 유튜브의 주제가 뭡니까? 애교죠. 선생님께서 이 폰케이스에 대한 가벼운 소개를 조금 귀엽게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 판매 효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저희 폰케이스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사주세요. 저희 폰케이스 사주시면 저희가 기쁨에 뽀뽀 해줄 수 있다. 여러분들 저희 폰케이스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사주세요. 저희 폰케이스 사주시면 저희가 기쁨에 뽀뽀 해줄 수 있다. 아니 매출이 떨어져요 이러면은. 야 이미 번호 1000번대까지 갔는데 무슨 매출이야. 그럼 어쩔 수 없지 친구. 난 진짜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희생할게. 아니. 견저히 펀키스가 세상에 출시! 이런 이쁘고 귀여운 펀키스는 안 살 수가 없는 걸. 지금 당장 구매하자! 여보세요? 귀가 안 들리는데 나 이상한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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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이렇게 친구 한 명을 잃었어요.